할까요? 1번. 흰 공 9개, 검은 공 9개, 파란 공 9개 공이 있는데요. A, B, C에 각각 3개씩 넣었다. 상자 A와 상자 B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가 4이다. 자, 그러면 뭐 A 상자와 B 상자의 개수에서 파란 공의 개수는 4로 나온대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첫 번째, A가 뭐로 나오면? 1 나오면 B는 3 돼야 되죠. 맞나요? A가 뭐가 되면? 2가 되면 B는 2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A가 뭐가 되면? 3이면 B는 1 돼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조건에서. 자, 그 다음에 C 상자는 C 상자에 넣은 흰 공의 개수가 상자 A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래요. 그럼 얘는 지금 파란색이고 여기는 C는 내가 흰 공의 개수만 정리할게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파란 공, A에 들어가 있는 파란 공의 개수와 C에 들어가 있는 흰 공의 개수가 같다 했으니까 내가 이걸 흰 공이라면 흰 공이 한 개 있어야 되지. 맞죠? 그럼 여기는 흰 공이 몇 개 있어야 되고? 두 개. 여기는 흰 공이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 자, 근데 봐봐. 이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세 개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 했잖아. 이거를 집어넣는 경우는 집어넣어주고 생각하면 되죠. 문제에서 정리되어 있는 경우니까. 맞나요? 자, 그럼 봐봐. A 자리에 파란 게 한 개 있었어. 맞나요? A 자리에 파란 게 한 개 있었어요. 됐나? 그러면 A의 공간이 몇 개가 비어져 있어 지금? 다시 여기 9개의 공이 색깔 다른 3개의 공이 9개씩 있는데 A, B, C에 3개씩 집어넣을 거래. 여기서 3개 뽑아서 집어넣고 여기도 3개 뽑아 집어넣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내가 미리 잡아놔버렸잖아. A에는 지금 파란 공 한 개 들어가 있다. 그럼 나머지 공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나머지 공이 무슨 색인데? 흰 공, 검은색. 맞나요? 맞아요? 순서도 상관없죠? 중복 가능하죠? 흰 거 들어가잖아. 맞지? 내가 흰 공, 검은 공 넣었습니다랑 검은 거, 흰 공 넣었습니다랑 똑같은 말 아이가? 중복 가능하고 순서 상관없지. 중복 조합이죠? 그럼 뭐 돼요? 2H? 2죠? 얘는 1이죠? B는 이미 꽉 차있거든. 경우가 없어요. 뭐 적을 필요가 없죠. B는 파란 공 3개로 꽉 차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돼야 돼요? C에 흰 공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나머지 공이 뭐 있어요? C에는 흰 공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검은 공하고 파란 공 중에서 두 개 채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또 뭐 돼요? 이렇게 됩니까? 이해됩니까? 둘 중에 뽑아서 순서 상관없이 뽑아놓는 경우잖아 어차피. 얘는요, A에는 지금 공이 몇 개 있어? 파란 거 두 개만 들어가 있어. 근데 총 세 개 뽑았다며. 그러면 하나는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공? 파란 공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검은 거하고 흰 공 중에서 몇 개만 뽑자? 하나만 뽑자 이거죠. 맞나? 얘도 파란 거 두 개 있으니까 검은 거 흰 거 중에서 하나만 뽑읍시다. 얘는요, 흰 공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한다? 검은 공과 파란 공 두 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으면 돼? 한 개만 더 뽑으면 되죠. 얘 경우는요, 뭐 마찬가지죠. 이제는 금방 되죠. 얘는 끝났고요. 얘는요, 두 개 중에서 두 개 더 뽑아줘야 돼요. 얘가 파란 거니까 흰 공, 검은 거 중에서 두 개 뽑아서 주면 돼요. 맞지? 그 다음 얘는요, 다시 1입니다. 얘 계산합시다. 2H2가 얼만데요? 2H2. 3입니까? 3C1이죠. 맞지? 3C2가 3C1이니까 얘는 3 곱하기 3, 9 되고요. 얘는 2C1입니까? 그럼 얼마 돼야 돼요? 8. 얘는요? 얼마? 3. 해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7 더하기 3이니까 20 되겠죠. 자, 2번. 같은 종류의 빵 7개와 같은 종류의 음료수 3개를 세 사람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근데 한 개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거죠. 맞지? 근데 지금 둘 다 같은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같은 다른은 중복조합이에요. 자, 알고 계세요. 세 사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맞죠? 맞나? 같은 다른은 중복조합이에요. 일단 중복조합 써야 되겠구나 느낌은 옵니다. 자, 일단 봐봐. 음료수가 3개니까요. 음료수부터 정리합시다. 왜냐? 빵으로 정리하면 너무 경우 수가 많아져요. 첫 번에 잡아줄게. 자, 뭐냐면 첫 번째 경우. 음료수를요. 아주 진짜 똑같은 음료수니까 한 개씩 줬어요.
내가 한 개, 한 개, 한 개씩 미리 나눠줬어. 나한테 음료 세 개가 있었거든. 하나씩 던져줬어요. 맞나요? 그러면 일단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해됐나? 자, 이제 뭐 하자? 야, 뭐 1. 맞나?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빵 7개를 알아서 주면 돼. 똑같은 빵이니까 순서도 배열할 필요도 없고요. 맞지? 자, 네 빵 하나, 그 다음 또 빵 하나. 그래서 아, 첫 번째 빵이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똑같은 빵이거든. 그래서 중복조합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C라는 놈한테 총 빵의 개수 확인하니까 7개가 나왔다 이것만 된다고요. 맞지? 빵 안 줘도 되죠? A한테 7개 다 줘도 되잖아. 오, A 이쁘네? 다 줄게. 다 줘도 상관없어. 왜? 나머지 놈 음료수 하나를 받았거든. 맞지? 그러니까 3H7이라고요. 이해됩니까? 돼요? 두 번째, 5번은 뭐 돼요? 음료수를 요렇게 준 거야. 한 놈한테 2개 주고, 한 놈한테 1개 주고, 한 놈한테 안 줘버렸어. 됐나요? 됐어요? 그럼 내가 선택권이 생겨야 되지. 음료수를 누구한테 2개 줄까? 라고 선택권이 생겨. 애들이 반짝 눈가리 이렇게 반짝반짝 하니까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럼 몇 명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세 명 중에 하나는 골라서 걔한테 음료수 2개 줄 거라고. 맞나? 그러니까 일단 3C1이 들어가죠. 맞나?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다시 날 쳐다보겠지. 남은 음료수 하나라도 내한테. 두 명 중에 한 명은. 맞지? 그래서 2C1이 들어가요. 일단 음료수는 다 줘버렸습니다. 됐어요? 됐나? 그러면 지금 봐봐. 나한테 이제 빵, 나 음료수 이렇게 줬어. 맞죠? 나한테 빵 7개 있죠? 근데 문제에서 학교 쌤이 야, 빵은 그러니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받아가세요 였기 때문에 이만은 음료수는 없어도 빵은 줘야 되죠. 뭐 목막히 뒤지든 말든. 맞나? 그러니까 빵. 아, 이거 영상 이거 올려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맞잖아. 빵 하나는 줘야 되지. 그 빵 하나 주고 들어가. 내가 빵 하나 줬어. 선심 쓰고. 그럼 나한테 빵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줘도 되죠. 맞나요? 이제는 빵은 내 마음대로 줘도 되죠. 맞지? 나머지 아무도 안 줘도 되고 나머지한테 6개를 다 줘도 돼. 한 명한테. 그러니까 뭐 돼야 돼요? 됐나요? 아씨,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다시 할 수도 없고. 자, 일단 자, 음료수 5번은 어떻게 돼요? 5번에는 한 명한테 몰빵으로 줬어. 음료수를 던져줬어. 맞지? 이 말은 뭔 말이야? 세 명 중에 한 명 골라야지. 음료수 받아갈 놈. 3C1 됐나요? 그럼 이제 나한테 빵이 몇 개 있죠? 7개가 있죠. 맞지? 근데 애들 둘이는 최소한 빵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목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체할 수도 있을까봐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줬어. 그러면 빵이 몇 개 남았죠? 5개. 그러면 얘 정리하는 거 어떻게 돼야 돼요? 3H5입니까? 맞나요? 됐어요. 자, 3H7 얼마야? 9C2가? 9C2가 얼만데요? 36. 얘는요? 6 곱하기 3H6은요? 8C2가? 그럼 얼마 돼야 돼요? 28이가? 얘는 3 곱하기 얘는요? 7C2가? 얼마 돼야 돼요? 21.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답입니다. 오늘 생략할게요. 3번. 집합 X라는 게 있는데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자, 다음 조건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야. 가가 뭐냐면 X는 임의의 두 원수 X1, X2에 대하여 자, 요거 지금 뭔데요? 이거 중복조합이죠, 실제로 따진다면. 중복조합 맞나요? 크거나 같다, 중복조합이지. 크다, 조합이죠. 맞나요? 1대1 대응, 순열이죠, 그냥. 조합이 중복조합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복조합 파트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문제에서 나와도 풀 수는 있어야 되잖아. 자, 이때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 이하래. 그럼 편하죠? 지금 전체가 몇 개인데? 5개. 그럼 5개인 경우만 빼버리면 되잖아, 모든 경우에서. 그럼 모든 경우가 뭐 돼요? 모든 경우 뭔데요? OH5죠? 맞나요? 내 선택권은 5개. 그런 반복을 5번 해야 되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맞나? 모든 경우에서
자, 원체역의 원소가 다섯 개인 거를 구합시다. 다섯 개인 경우는 뭔데요? 어? 한 가지밖에 없죠? 왜 한 가지밖에 없어? 아니, 1, 2, 3, 4, 5가 있는데 얘도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X의 값이 작으면 Y의 값은 크다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거 다섯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맞아라며.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밖에 더 있나? 맞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빼래요. OH 얼마인데요? 9, C, 4. 9C, 4 얼마? 126. 빼래.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25가 되겠죠. 4번.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래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있는데 이것들 다 더하면 뭐 된대요? 9래요. 맞지? 근데 하필 홀수네? 홀수란 말은 요놈이 지금 무조건 뭐로 나와야 된다? 홀수꼴로 나와야 된다. 쌤이 계속 언급했던 거지만 중복조합에서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0부터입니다. 0부터. 알겠어요? 맞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 얘 0 되면 돼? 안 돼? 제일 앞자리 0 되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또 뭘로 바꿔줘야 돼? 자연수 1부터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얘는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이걸 바꿀게요. 어떻게? X-1 이렇게 바꿔도 되나? X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X-에 내가 0을 짚으러 넣더라도 X값은 1로 시작할 거니까. 더하기 Y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Z도 그대로 놔두면 되고. 자, W는 뭔데요? 홀수라 했잖아.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EW 다시 더하기 1로 가면 되죠. 왜 1로 갔어요? 왜 1로 갔어? 0 집어넣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0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줘야 돼? 홀수가 나와줘야 돼. 일단 첫 번째가. 맞나요? 그러니까 쌤 이게 홀수니까 EW 다시 빼기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버리거든 그때는. 이해됐나요? 가장 작은 홀수가 1이니까. 이게 9라는 거죠. 그럼 다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EW 다시가 7만 대주면 되죠. 맞지?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얘만 정리하면 되죠. 첫 번째. 얘가 0인 경우. 마지막에 0도 가도 끝자리가 0이 아니고 1입니다. 여기 0 집어넣으면. 맞죠? 얘가 0인 경우.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 다시 Y 더하기 Z가 얼마 돼야 돼? 7 되겠지. 그럼 얘 얼마 나온다? 3H 7입니까? 자, 두 번째. 얘가 5분의 1이면 어떻게 되냐? 얘 1 집어넣으면 얘가 5 돼야 되지.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된다? 5 된다. 그럼 얘는 3H 5가 되겠죠. 따라옵니까? 세 번째. W 다시가 2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 돼야 돼요? 3 되겠죠. 얘는 3H 3입니까? 맞나? 네 번째. W 다시가 뭐가 되면? 3이 돼버리면 이게 6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돼야 돼요? 1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3H 1이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요거 그냥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이해되겠나요? 요거 더하면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5번. 다항식 EX 플러스 K 전체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4제곱의 개수가 36배래. 자, 봅니다. 얘는 이게 또 빨라지면 중간에 또 꼬이는데. 자, 이거 이항정리식 알고 있죠? 알고 있죠? X제곱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C2에 앞에 거 두 번 EX 두 번 해야 X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K는 몇 번 해야 돼요? 네 번 한 거가. 4차는요 6C4에 그 다음에 EX를 5번에 네 번 곱해야 K를 두 번 곱한 거죠. 맞지? 근데 얘들 둘이가 얘에 36배 한 게 X제곱의 개수야. 그럼 이거에다가 36 곱한 거라고 지금. 맞나요? 약분할 거 빨리 약분합시다. 얘랑 얘는 날라갑니다. 맞나요? 문자는 볼 필요 없죠. 개수니까. 문자는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정리할게요. 2 두 번 하면 얼만데? 4. 그러면 4K 4제곱 나오죠. 맞나요?
예 정리합시다. 36, 2, 4번 하면요. 16K제곱 나오나요? 네. 자, 이거 약분한다. 이거 약분하면 이거 9대나? 그럼 K제곱, K제곱 약분 되겠죠? 네. 그럼 K제곱은 얼마 나와요? 144 나오나요? 맞아? K값 얼마다? 10이다. 됐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지웁니다. 풀이 영상 뭐 다시 보세요. 6번. 아까 내 쓸 시간을 적어줬는데 6번. 12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x분의 2의 n제곱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일반항이 필요합니다. 맞죠? 자, 일반항 정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x분의 2의 n제곱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ncr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뭔지 몰라도 x제곱을 r번 곱하면 x분의 2는 어떻게 돼야 돼요? n-r번 곱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상수항만 물었어요. 그럼 상수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자들의 지수가 0되면 되죠. 그러면 지수만 빼내면 얘는 x의 2r제곱이고 얘는 분모했으니까 역수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 플러스 r이죠. 그러면 r 플러스 n 됩니다. r 마이너스 n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돼야 돼? 0 되려 그러면 1 되려 그러면 여기는 지수가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그러면 3r이랑 뭐랑 같아야 된다? n이랑 같아야 된다. 그럼 첫 번째 r이 1이면요 n은 당연히 3이겠죠. 그때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래요. 어차피 뭐 3개밖에 안 나오겠네 10까지면. 맞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개수만 합니다. 개수만. n이 3이고 r이 1이야. 3c1이가? 맞나요? 자, 이건 치우고 얘 2만 있죠. 2. n이 3이고 r이 2니까 2의 제곱입니까? 됐나요? 두 번째, r이 얼마면? 2면 n은 6이죠. 맞지? 또 ncr이니까 6c2. 또 2는요? 6 빼기 2니까 얼마 돼야 돼? 4. 되고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요? r이 얼마인 경우? 3인 경우 n은 9입니다. 됐나요? 이제 뭐 하자? 9c3 곱하기 뭐 하자? 2에 9 빼기 3, 6제곱이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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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자? 다 더하자. 이거의 답입니다. 더하는 건 계산 알아서 해보세요. 맞죠? 우리 지금 밖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빨리 갑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맞지? 자, 같은 종류 사탕 10개와 서로 다른 종류 초콜릿 10개 중에서 12개를 선택한대요. 됐나? 초콜릿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라래요. 초콜릿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이거는요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사탕의 개수는 내가 판단해줄 이유가 없어요. 초콜릿 두 개 뽑고 나머지 다 사탕으로 메꿔놓으면 돼요. 왜? 다 똑같은 종류거든. 맞지?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자. 지금 초콜릿이 몇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는 얼마 돼? 서로 다른 거니까 10개 중에 두 개 골라주면 되죠. 맞지? 그럼 나머지 빈자리는 뭘로 해주면 돼? 사탕으로 메꿔주면 돼요. 그 개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탕이라서. 맞나요? 그럼 초콜릿이 4개인 경우는요? 10C4입니까? 6개인 경우는요? 10C6입니까? 8개인 경우. 10C8이죠? 어디까지 가야 돼? 이까지 가는 거가? 맞나요? 네. 초콜릿 개수가 10개밖에 없으니까 12개는 못 뽑죠. 그럼 얘들 뭐 하자, 이거? 더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파스칼 삼각형 묶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나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홀수, 짝수 있는 애들은 전체에 반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필요해요. 원래는. 10C0도 있으면 딱 전체 얼마? 2의 10제곱에 나누기 2한 거죠. 맞나요? 0, 2, 4, 6, 8, 10. 그리고 1, 3, 5, 7, 9까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있으니까 얘 어떻게 해줘야 돼? 넘기면 되나? 맞나요? 따라와서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 2의 9제곱에서 뭐 뺀 거야? 1 뺀 거겠죠. 맞지? 512에서 1 뺐으니까 답은 511이 됩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 그냥 아까도 그냥 수업을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안 보는 사람 버리고. 자, 일단 봅니다. 얘는요, 10C10, 11C10, 12C10, 12C10, 13C10 이래 됐는데, 자, 웃지 마라. 자, 파스칼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10C10이 있다, 맞지? 그럼 얘는 11C10 이렇게 있죠. 항 번호는 이렇게 라인 따라가니까, 맞지? 쭉 가서 어디까지 간대?
17cc까지 간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벽에서 시작해서 내려온 놈은 하키스틱. 뭐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그 다음 줄이니까 뭐 돼? 18c 나오고 라인은 11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18c 11입니다. 얘는요? 18c 7하고 똑같고요. 7, 6, 5, 4, 3, 2, 1, 18, 17, 16, 15, 14, 13, 12. 이거 맞죠? 약분만 하자. 약분만. 빨리 끝낼게요. 7. 요거 약분해서 이거 2 됐어요. 맞죠? 6. 약분해서 요거 2 됐어요. 그 다음에 5, 3, 15 없어졌죠? 4. 약분하면 이거 4 되고 2 약분해서 없어졌죠? 맞나?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았지? 18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가? 17 남았죠? 그 다음에는 2의 제곱이 2 남죠? 당연히 소인수는요, 이거 묶었을 때 민만 읽는 게 소인수잖아. 중1 때 배웠죠? 중1 때 배웠죠? 땡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랑 소인수 3이랑 얘는 이미 여기에 다 엄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맞죠? 2, 3, 뭐? 17 또 13 얘들 더하면 30 얘들 더하면 5 따라서 소인수의 합은 얼마다? 35 됐나요?